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힘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는 지지부진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까지 올려냈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시장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증시에 좀 영향을 주는 일정이 하나 개최가 됐죠. 이 3국 간, 한중일 3국 간의 정상회담이 오늘 오전 개최가 되었는데 이 3국 간의 경제협력 그리고 논의를 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섹터가 좀 수혜를 받게 될지 움직이게 될지 그 부분이 관건인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엔터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SM을 필두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흐름인지 이 부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중국향 관련주가 꽤나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오늘 시장 여기에 더불어서 운송업종 특히나 해운주가 강력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이슈부터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24일 기준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2600선을 넘겼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5000선을 넘겼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지난해에는 10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요, 1000선부터 무려 26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상하이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것은 상하이 이 추출 컨테이너 운송시장의 15개 항로의 스팟 운임을 반영한 운임지수인데요. 상해부터 출발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는 전체 항로를 사실상 알 수 있는 가격 지수이기도 합니다. 이번 이 상하이 운임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171%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부터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 이 전체 가격은요 30%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낸 상황인데 1FEU 그러니까 40 컨테이너의 단기 운임은 5,73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4,170달러였는데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가격 자체가 거의 40% 가깝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CNBC 측에서는 화주 계약 운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달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전쟁 이슈는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항로가 막힌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상 그 이유는 파나마 운하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바로 만나보시죠. 파나마 운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기에는 운하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파나마 운하는 산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기도 한데요. 이 파나마 운하는 평탄한 운하를 파기 힘든 지역입니다. 간문식 운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단식으로 운하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 계단에 가장 첫 번째로 물을 넣으면은 그 2번으로 올라갑니다. 2번에서 다시 한번 물을 올려주면 3번으로 가는 건데 말 그대로 배가 산을 오르는 것이 이 파나마 운하입니다. 여기에 호수에서 물을 끌어와서요, 이 물을 다시 한번 바다로 버리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호수에 물은 어디서부터 오게 될까요? 바로 비가 오면은 그 호수 안에 물이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록적인 강우로 인해서 하루 선박의 통과량이 60%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기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파나마 운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러한 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미국으로 향하는 운임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로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프리카 쪽을 계속해서 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 운임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동부로 가는 노선이 원래 태평양을 건너서 파나마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임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함께 만나보시죠. 바로 중국의 황금 연휴인데요. 보시다시피 5월 1일부터 5일까지 노동절 황금 연휴가 중국에서 있었고요. 또 6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 9, 10일이 중국의 대표적인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2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여름 휴가철의 소비로 인해서 해운 물동량이 원래 늘어나게 되는데 노동절의 황금 연휴 전후로 인해서 소비가 폭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통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절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오는 이러한 물량들을 미리 받아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폭발했던 겁니다. 공장도 문을 닫아서 주문 수주량은 이전보다 더 늘어났고 운임이 당분간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희망봉을 우회하느라 운항 전체 거리가 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해운주에게는 굉장히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요. 사실상 수출 기업에
기업들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기업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장기적인 계약을 하는 대기업에게는 괜찮겠지만은 장기 계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사실상 직격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지를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HMM 쪽은 계속해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만나보실까요? HMM 수혜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운임주수가 함께 올라가면서 HMM이 벌어들일 영업이익은 이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입모아서 HMM의 영업이익을 상향한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 수준이다라면서 일단 전체 글로벌 피어 기업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HMM의 주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거의 6%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5월부터 계약 운임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적용 운임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23% 이상 증가하면서 1,661달러 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임과 관련된 이슈는 시장에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오늘 다음 시그널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그 안에서 또 가장 두각되는 게 SM이 아닐까 싶은데요. SM 오늘 시장 안에서 10%대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고 사실 이러한 상승세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장 마감 직전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몰리기도 하면서 금요일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10%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그 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2조 원대로 늘어났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승세의 기반은 중국과의 관계, 그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한중일 3개국이 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방한을 한 상황 속에서 어제 이 중국 총리와 회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회담 안에서 이 한중 정상회의 이후에 FTA 2단계 협상에 대한 논의를 8년 만에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단순히 상품 교역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법률 부분에서 조금 더 교류를 확대하겠다라는 논의가 이뤄진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불거진 게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요. 이 한한령은 지난 사드 배치 이후에 좀 내려지면서 이 K-POP 스타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거나 뭐 공연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불어올려준 상황입니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인디 브랜드가 중국 본토에서 상해에서 공연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 스타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엔터주 금요일부터 좀 전반적인 상승세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주 흐름이 좋은데 사실 일각에서는 엔터주 중국이 없이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흐름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 중국 없이도 하반기 반등이 가능하다라면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위해서 하반기 엔터주를 좀 세 가지 키워드로 잡고 있습니다. K-POP 팬덤이 워낙 단단한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향 잠재력이 여전히 좀 뛰어나다, 풍부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 엔터사에서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아주 중요한 요인인 만큼 하반기에 좀 빽빽하게 잡혀있는 컴백 일정이 긍정적으로 하반기 시장을 움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최근에 신인 아티스트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이제 데뷔 예정인 아티스트들이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을 이 엔터사의 바닥이다라고 확인하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좀 긍정적이다라는 시각이 많은데 또 어떤 요인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지금 이 엔터사의 수익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팬미팅을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공연을 열기에는 좀 부족한 역량의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팬미팅을 개최함으로써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이 K-POP 스타들의 콘서트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졌는데 최근에 콘서트 티켓값도 좀 오르면서 이 시장의 수익성 증대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미팅과 콘서트 같은 이 행사가 개최된 이후에는 MD 구매가 좀 자연스럽게 선순환으로 뭐 이루어지면서
오르면서 수익성이 좀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에 좀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 안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미국과 일본인데요. 뭐 미국은 여전히 좀 성장할 요인이 풍부한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YP와 하이비엣에는 이 미국 현지 걸그룹을 하반기에 대비시킬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일본 시장 안에서 최근에 뭐 K-POP 스타들의 인기가 뭐 여전합니다. 그러면서 일본향 앨범이 더 좀 성장하지 않을까,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에 더불어서 이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이 팬던 플랫폼인데요. 이 DOU 버블이나 위버스와 같은 플랫폼도 해외 진출을 좀 활발히 하게 되면서 이 글로벌 진출에 대한 수익성까지 함께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하반기 정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금의 상승세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다 가격이 저렴한 업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감 전략 파이널 샷과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